새 나오고 보십니까? 새는 좀 이르지 않나요? 안 이르죠. 아, 괜찮아요? 이때? 이 열대새라 좀 추위나 이런 게 민감하죠. 호르몬 작용을 네. 쏘도 네. 이쯤 되면 얘네들이 호르몬 작용이 내압시켜서 전달이 돼가지고 네. 번식 안 해주는 것도 번식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는 것도 네. 앵무새 큰 종류는 안 갖고 나오셨어요? 아, 시장에서는 네. 네. 제가 앵무새 큰 거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하이브라. 근데 여기 방에는 그 작다 작다에는 너무 가격이 될까라 안 맥혀요. 아. 사라진 문제가 돼요. 사라진.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호종이 있어요. 보호종. 좀 뭐 싱글도 해야 되고 좀 번거로워요. 이런 새들은 이제 그 그냥 자유롭게 팔아도 되는데 그런 이제 고가 이거 앵무새들은 상경부 같은 데다 보고로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일반인들이 그거 신고를 해야 되니 허가를 받고 하겠어요? 네. 근데 밥 저기 이런 새는 이름이 뭡니까? 아, 뭐라는 거예요? 아,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런 거요? 가격은 뭐 싸죠. 예? 한 마리에 한 60만 원 정도. 아, 60만 원? 6, 7만 원. 6, 7만 원. 네. 이런 건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한 15년 이상 산다고. 와, 오래 사네요? 개보다 더 오래 사네요? 지금 방송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네. 고가의 새들을, 제가 이제 시장에 유튜브에 쓰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아. 방송하잖아요. 네. 방송 내보내잖아.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앵무새. 그렇구나. 할게요. 시키, 시키에서, 어? 네? 밥 그때, 그, 뭐, 큰 거 산 거. 그거 다. 뭐 가지? 이렇게 쌍으로 길러, 길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끼 열대어 밥을 줘야 돼. 자, 또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사장님은 그 잉어도 가져오시고 예, 열대 어항에 이제 물고기도 갖고 나오셨네요. 고기 말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을입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시 사정리 5일장인데요. 예, 27일장입니다. 오늘 여기 사정리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갖고 5일장이 열리는데요. 한번 여기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간단하게 스케치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과일 가격이나 채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우리 공공요금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 이런 채소 종류나 과일 종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전통시장은 가격도 한번 살펴보고요. 예, 지금 동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삼각, 남삼각 6,000원. 자, 우리 명절 때는 상당히 바빴던 여기 생선가게인데요. 오늘은 조금 한가합니다. 평일이고 은갈치가 5,000원. 와, 오징어 나왔네요. 오징어.
저 3마리 12,000원이고 2마리 만원이에요. 12,000원이네. 네, 12,000원이고 2마리짜리 만원이에요. 여기 오징어 얼마예요? 오징어 세 마리 12,000원, 두 마리 만 원이에요. 아, 부끄러워. 네. 아, 나 저번에 문 닫아가 이거 해서 나중에 사라 그러셔가지고. 여기 서정리 오일장은 평일에도 여기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나오시고요. 오일장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다채로운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반차 가게도 많고요. 생선 가게도 많고 과일 가게도 많고. 예, 골고루 다 있습니다. 특히 반찬 가게가 많습니다. 야, 배추김치 멋있어. 맛있겠다, 이거. 아, 오이 소박이도 있고요. 자, 군침을 돌게 하는 반찬 종류가 많이 갖고 나오셨네요. 반찬 정도 만들 정도면 요리 잘 하시는 분이죠. 예, 과일 있는데 한번 가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완전히 그 바구니에 담으셨는데 너무 예쁘게 담으셨네. 네, 5만 원 받았습니다. 자, 사과가 요새 미국 애플 다음으로 비싼 게 한국 사과입니다. 금값인데요. 만 원입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한 1200원 정도? 예. 우리 사장님, 이 사과는 어디 거죠? 영주. 영주? 예. 개수가 터입니다. 사과는 엄청 많이 있어요. 영주 사과랍니다. 지금 사과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네요. 예, 참외도 갖고 나오셨고요. 토마토 만 원. 네, 3만 원 감사합니다. 직접 끓인 도토리묵 두모에 3,000원, 손칼국수 생면, 생콩 비지가 1,000원입니다. 1,000원. 와, 다른 데 2,000원인데 여기는 1,000원입니다. 콩나물 1,000원이요. 하나 드릴까? 와, 콩나물도 저렴합니다. 1,000원입니다. 와, 만 원 갖고 요새는 뭐 사야 되나? 콩나물 사야 되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쌉니다. 요새는 모든 물가가 올라갔고 잘 오르는 음식이 없는데 비쌉니다. 견과류도 있고요. 견과류는 이렇게 먹으라고 해놓으셨나? 해놓으셨네. 김도 있고. 여기가 길이 보기보다는 좁습니다. 사람 다니는 통로가 이 집어갖고요. 요새 생선 가격 좀 볼까요? 로코 먹갈치 생물 소쿠리 7,000원. 왕세일입니다. 왕세일. 고등어 삼치 가자미가 5,000원입니다 이면수도 나오고요. 꽁치 바지락 참조개 참조개라고 그러죠. 만원입니다.
굴레 다섯 마리에 만 원. 하고 예, 국산도 있네요. 네. 요거 6,000원짜리 있는데 4,000원짜리 얼마 안 돼요. 이게 안 입어 갖고 아주 보시고선 굴레요? 네, 이래요. 그것만 줘도 돼요. 한번 끓여 먹을 거예요. 이게 1kg 달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달아야 될까? 500g. 잡아요. 잡아요. 봅시다. 얼마야 되나? 만만 되면 돼요. 예. 어, 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3,000원. 주꾸미가 만 원이네요. 자, 요새 주꾸미철입니다. 벌써 나갔어? 네, 고맙습니다. 참소라. 예. 꽃게요, 꽃게. 2kg 15,000원. 꽃게가? 네. 네. 살아있는 꽃게 1kg에 8,000원입니다. 2kg에는 15,000원입니다. 자, 오징어도 3마리에 10,000원입니다. 옛날, 저번에 2마리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더 주시네요, 여기는요. 와, 여기 어묵집 맛집인데. 아, 여기 명절에 열 터지던데. 자, 뭐 있나 볼까요? 소스는 취향의 셀프로 먹을 수 있답니다. 일단 촬영 끝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채소 종류를 한번 볼까요? 제주가 3,000원, 당근, 예, 파, 생강은 10,000원이네, 한 접시. 미나리도 4,000원, 위채나물, 네, 달래, 달래철이죠? 네. 네, 톡 같은 것도 3,000원, 예, 5,000원, 오이가 5,000원입니다. 둘레 다섯 개. 하나에 1,000원씩이네요. 불고구마가 3,000원. 네. 아, 예, 사가 청개체가 네, 3,000원입니다. 물미역. 이거 얼마치야 이거? 4,000원이야, 반. 주셔봐, 담아드릴게. 아무래도 우리 전통시장이나 성수시장이 좀 저렴할 것 같습니다. 3,000원. 먹고 싶은 과일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씨앗 없는 포도 10,000원. 칠레산 이랍니다. 칠레. 포도가 좀 틀리죠? 딸기 5,000원. 딸기도 10,000원입니다. 12,0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논산 딸기인가요? 네. 예, 진주 딸기도 있고 논산 딸기랍니다. 꿀참외가 4개인가요? 4개에 10,000원. 자, 요새는 사시사철 과일 다 나옵니다. 없으면 수입해서 갖고 오니까요. 천혜양이 예, 10,000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부사가 15,000원에 이렇게 파시네. 네, 둘. 이건 어디 거죠? 사과가? 부사가?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예. 경상도 사과. 안동인가요? 그쪽이래. 네. 오렌지 10,000원. 누구세요? 아유, 식사하시는구나. 자, 뭘 오랜만이에요? 시사하시는데. 오랜만이에요. 예. 오늘은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꽃게. 여기가 이름이 뭐냐? 3대 명가인데, 10대 명가로 바꿔야 되는데. 네. 아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네.
와, 이거 뭐, 이거만 뭐 그냥 밥 뚝딱인데. 1kg 2만 원. 자, 식사하시니까 다음에 뵙고요. 몇 터집니다. 자, 여기도 진짜 맛있는 집인데. 어묵. 와. 구경도 19경인데. 아, 촬영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랩을 씌우셔갖고 미세먼지나 또 이렇게 바람으로부터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보호하고요.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월장은 보기보다 잘 됩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여기 주변에 인구가 많고 평택시만 해도 한 5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은 고덕이라든지 또 전철에서 가깝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가격도 저렴하니까 오시겠죠. 국내산 염통이 1kg에 7,000원, 국내산 닭 알집 1kg에 8,000원. 여기도 오셨네. 당진에서도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래. 아, 섭섭한데? 가란 얘긴데, 나. 가라고 하는 건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네. 난 물건만 찍으시오. 자, 여기, 장갑. 닭도리 타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육기에. 토종 닭은 한 마리에 9,000원. 어우, 좀 저렴한 것 같은데? 만 원짜리도 있고요. 만 원. 여기는 상인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잘 되는 지역은 상인분들이 그 장사를 하시고요. 또 장사가 안 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또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상인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혼합 한 대에 3,000원, 두 대에 5,000원입니다. 찰보리가 한 대에 3,000원, 5,000원, 찰기장은 한 대에 3,000원, 두대는 5,000원, 찰옥수수 한 대에 6,000원, 두대는 10,000원, 찹쌀도 3,000원, 5,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네요. 이쪽이 조금 허전한 거 보니까 조금 오늘 길 나오셨네, 상인분들도. 묘목을 또 갖고 나오셨네요, 상추. 구경 좀 하려고요? 구경했게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 한강이 많이 그래도 요새 많이 빼. 카드로 안 해요? 카드로 안 해요? 카드로 안 해. 아, 계좌번호를 쌓아주면 되지. 오늘 못 걸어서. 아, 그걸 못 냈어? 이거 팔아봐야. 1,000원에 팔아봐야. 50원. 네. 100원. 아, 잔돈 장사네? 안녕하세요. 네. 안 합니다. 자, 여기 가격이 세일이 1kg에. 네.
내가 그 선물을 8,000원. 여기는 조개가 꼬막 같은 게 1키에 만 원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만 원. 갈치가 한 마리에 17,000원입니다. 17,000원. 와. 오늘은 많이 안 갖고 나오셨네. 예, 오늘은 팬이 구레하고 그걸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딸기가 많이 나와갖고요. 예, 대저 짭짜리 13,000원 정도.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맛으로 먹는다, 토마토. 여기는 딸기가 얼마일까요? 오, 저기보다 저렴한데? 현금으로는 7,000원. 예, 한 달아 6,000원. 두 달아 10,000원입니다. 현금으로 7,000원이랍니다. 7,000원. 달라보 10,000원. 여기는 사과를 안 갖다 놓으셨네. 사과가 비싸니까 안 갖다 놨습니다. 와, 양말 뭐 10,000원이면 푸짐하게 삽니다. 푸짐하게 사. 한 다발에 10,000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요. 네. 네. 오늘은 장사가 어떻습니까? 안 되네요. 오늘은 안 돼요? 평일이라? 하나도 안 되네요. 네. 밥도둑, 돌자반, 다시마, 티가, 만나, 찹쌀, 김부가. 잘된 날도 있고, 안된 날도 있지 뭐. 여기는 숯불에다가 김을 구고 있습니다. 여기는 손으로 구웠습니다. 손으로. 감사합니다. 집게로 안 하세요? 네. 뜨겁잖아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네. 저는 20년을 해가지고 달인. 와. 달인 시간 아니래요. 뭐 드릴까 언니? 이건 뭐냐? 다시마 3,000원이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이거는 또 뭐야? 김 가지고? 요거 예. 도둑 돌잔발. 이거 뭐야? 김부가. 고추부가. 네. 매워? 안 매워. 얘는 고추가 매워. 자, 이제 야채 종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가면서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옥수수가 있네요. 살 옥수수. 우리 어머니는 큼직한 것만 갖고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개가 없습니다. 개가 오늘 개가 똑 떨어졌나 없습니다. 개값이 비싼가요? 꽃게가? 싸요? 와, 맛있겠다. 이런 거 얼마씩이에요? 2,000원이요. 2,000원. 아, 빈대떡은 6,000원이에요? 녹두?
차 옆에 딱 돗자리 펴놓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바퀴, 개미 박멸할 수 있는 이런 석분도 가고 더 좋은 킬라. 예. 화장실에 놓을 수 있는 냄새 제거하는 거, 탈취. 요새는 고무줄 같은 거 이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 고무줄을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요. 요새는 고무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머리에 쓰는 건데, 예, 위생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어머니는 번데기하고 묵을 파시네. 묵이 3,500원이랍니다. 3천에 벌들이 또 500원 올렸네. 올렸어요? 아니, 올렸어요. 하하하. 너무 예. 맛있잖아. 맛있게 하지 살아 드려요? 어르신은 자주 사 드세요? 알아 드려야 되세요? 네. 단골이면 3천 원 해줘요, 언니. 나는 뭐 나무에 또 시간 해줘. 나무에 돼요? 이 나이에 이건 내가 여기서 60년을 장사하는데. 60년? 와. 근데. 근데 어르신이 저기 묵을 많이 사가는 거 보니까 잘 하시네요. 3천 원이고 3,500원 올랐는지 금방 하시네. 물이 팔리 같은 소문이 났잖아요. 우리 어머님께 소문이 났어요? 네, 우리 어머니. 그전에 3,000원씩 팔던데 500원 올렸어. 지금 버전 올렸잖아. 옛날이 언제예요?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 어머니. 한참 됐지. 네. 누구 남았어요, 그때 금방. 거기는 여기, 저기, 3,000원씩 파는데. 왜, 그런 감 틀리죠, 맛이. 맛이 무엇도, 그것도 100% 되죠. 틀리답니다. 우리 어머니 건 틀리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틀리니까. 뭐를 찍으시는 거? 예. 묵 찍어요? 묵을 왜 사진을 찍어요? 예. 사람들이 묵을 보고 사러 와야 되니까요. 어머니가 여기서 한 자리에 60년이야? 네. 대단하시다. 와. 네네. 빨리 팔래요, 우리 어머니가. 청주에서 행복하고 잘 산다고 여기 왔던 그 사람이. 아, 어머니가 고향이 청주예요? 청주. 동생도 다섯 명 살아 있습니다. 아. 신경을 가지고. 청주가 진도가. 이거. 한번 더 해야 돼. 와, 다 파시는 거예요? 어머니 묵이 잘 팔리나 보다. 묵이 맛있어 잡숨 푸지 말아요. 60년 여기서 했다는 거만. 와, 그러니 단골도 많고. 아까 수수께끼 맞는데 맛있어요. 단골만 하면 맛있어요. 여기서. 왜 3,000원이야? 7,000 두 개니까. 올렸대요, 언니. 올렸대요. 옛날에 3,000원. 요새 안 오르면 물건이 없대요. 여기서 60년 됐다면 말 됩니다. 우리 어머니 계산은 무지개 빠르다. 장사하니까 빨라요. 네. 어머니는 착하게 했나 봐. 하나 가지고 가는 줄 알고. 샘배 장사 안 났나 봐. 나이가 그냥. 네. 어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4? 그럼 60년이면 24살 먹고 뭐 몇 살이 한 거예요? 23살에 와. 24살 정도. 고향이 청주시고?
동생들 다섯 명 살아요. 청주도 크던데. 청주 사람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아유, 사람 얼마나 좋아요. 예. 청주 인심 좋아요. 좋지요. 엄니는 성이 뭐예요? 윤. 하필 영윤 씨? 그럼. 뼈대 있는 집안이요. 아유, 그럼. 네. 윤상열 대통령. 예, 예, 맞아요. 자, 어머니는 무가고, 예, 두부, 번데기, 예, 서리태죠, 어머니? 서리태. 서리태. 이것도 다 어머니가 하셨어요? 예. 목욕탕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시 나가요. 어머니가 농사를 져갖고 직접 가져오시는구나. 맞아요.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 우리 같은 교회 권사님. 권사님. 말동무 시켜 해주려고 하셨구나. 자,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네. 점심은 드셨어요? 지금 저 짜장면 마트로 가시죠. 짜장면? 여기 아줌마가. 네. 가서 마트 갖고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점심때인가요? 지금 점심때가 넘었잖아. 넘었슈. 한 시가 넘었죠? 한 시 안 되슈. 한 시 2분이요. 넘었네요. 예. 그래요? 잘못했네, 내가. 네, 정확하네요,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네, 네. 자, 여기 묵즙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슈. 왜 힘이 없슈? 장사가 안 돼요? 잠을 못 자시오? 그런가 봐요. 눈이 말똥말똥 해야 되는데. 졸린 눈이요. 싱싱해야 되는데. 자, 여기 반찬가게, 맛있는 반찬가게입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젊은 분들도 그래도 꽤 나오셔가고요. 이렇게 반찬 종류. 예. 시금치, 채소 종류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물며. 2,000원인가 보다, 2,000원. 언니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그. 약간. 와, 경기 좋다. 좋아요? 하나 사세요. 와, 장난 아니다. 얼마인데 사요? 100만원이요. 100만원 얼마? 그거 같지 않아요? 근데 엄청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요? 한 300까지요. 그래야. 네. 생방송이요? 그래요. 네. 네, 미스터 노을입니다. 놀러 오세요. 저번에 명절 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길을 못 갈 정도입니다. 여기가 스님이 많고요. 예, 5일장 되면 스님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거. 지금 평일인데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와, 친다, 친다, 옆에. 와, 여기 반찬가게입니다. 여기는 코스님이 맛있는 사장님입니다. 아주 그냥. 아니, 두번 값을 해줘, 언니, 그러면. 두번을 한다, 이제 여기 5일장 주변 들었고요. 조금 위쪽으로 가면 생인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 남해추가 나왔습니다. 남해추 3,000원입니다. 표고버섯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0원.
느타리는 3,000원. 꽈리고추가 3,000원. 국산 마늘 5,000원입니다. 도라지도 3,000원. 파프리카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조금 밑집을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야, 강원도 심이 감자가 나왔네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심이 감자. 연근은 6,000원. 와, 제주 당근이 설탕 당근이랍니다. 설탕이 그만큼 달다는 거죠. 당이 많다는 거죠. 3,000원, 2,000원도 있고. 4개에 3,000원입니다. 와, 지금 점심 딱 1시 지났는데도 그래도 손님이 많아요. 여기는 장사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표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네요. 5,000원. 5,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송이양 국산, 송화, 송고, 버섯. 황제고기 버섯이랍니다. 황제고기 버섯, 꽁나무 느타리. 강원도 횡성구 천면에 그래서 나는 생이라고 합니다. 생. 가격이 안 나왔네요. 양평 느타리. 양평께 또 나왔네요. 3,000원. 갈색 송이 3,000원. 아, 이게 갈색 송이랍니다. 팽이버섯 2,000원. 아, 이제 떡집이 나왔네요. 떡집. 떡집을 볼까요? 맛있는 떡. 인점이. 저 올게. 더 맛있겠다. 재래김이라고. 아, 여기는 기계로 합니다. 신식으로. 와, 그냥 튀기다 씹어내면 알아서 자동으로 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장터김이라고 합니다. 장터김. 여기는 아까 좀 특이한 게 새 좀 보이고요. 예, 또 조금씩 조금씩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예, 저번 명절 때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 위쪽으로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리새우 한 대에 5,000원. 지포. 어우, 다슬기를 갖고 나오셨네. 네. 이거 어디 길래 이렇게 다슬기? 예? 요거 보고 요거 찍고. 네, 다슬기. 1kg에 25,000원입니다. 네. 이거 어디 거예요? 가평. 가평? 가평에도 다슬기가 이렇게 많아요? 아유, 많이 나와요. 가평, 충주, 제포 이쪽에 많이 나와. 제주. 아. 충주, 제천, 양평도. 예, 괴산도 많이 나오죠? 예. 괴산은 그거야. 우리 선생님은 그 양평에서 갖고 나오신 거고. 네. 그럼 이렇게 갖고 나오시면 다 하세요? 그럼요, 다 팔아야지. 어떤 분들이 많이 사가나요? 다슬기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사가는 것도. 아, 많아요. 다슬기 매운탕. 네. 수고하세요. 네. 이게 얼마예요?
다슬기가 1kg에 15,000원 가평 거랍니다. 이 앞에 호떡집이 있는데요. 맛있는 호떡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도 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서정리 5일장 오시면 여기 그 호떡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 찹쌀 호떡인데 1,000원에 팔고 있는데요. 맛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여기서 대기하셔갖고 드실 정도입니다. 하나 더 먹으라고 줘. 그래. 주세요, 3개를. 안녕하세요. 명절 때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와,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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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가 먼저 오셨구나. 와. 줄을 쓰시오. 아니, 공개로 가고 또 지금 하나 사 먹으려고? 줄 쓰셔야 돼. 저 어디에 줄 쓰세요? 아니요, 우리 한 집 여섯 사람. 네. 나 빠질게요. 나도 빠질게. 일로 붙였고. 당신 고생이 많아요. 여기는 2분만 가면 돼. 그러니까 그 뒤에 서. 아, 왜 서? 줄 서라고. 아, 됐다고. 한 10분 했으면 술 한잔 먹고. 하나 얼마요? 왜 싸우세요? 안에 드셔도 돼요. 얼마 안 돼요. 빨리 돈 드려. 혼자 사장님 빨리. 아니, 다섯 개 줘요. 다섯 개? 두 개는 어떻게 포장해줘? 예, 아니, 포장해줘요. 다섯 개 다 포장? 아니, 한 개만 허베 넣고 다섯 개거든, 네 개 갖다 넣어줘요. 저는 근데 왜 안 와? 다시 가보려고. 어디 갔어? 언니야. 어디 갔어? 언니 저 앞으로 간 거지. 언니. 언니랑 어디서 먹게? 집에서 먹으라고? 아, 우리 저기 컵에 넣어달라며. 식어야지. 그래, 컵에 넣어. 아니, 저기다 넣어줘 그냥. 요대로. 집으로 가는 거고. 요대로. 이거는. 아니, 그래 저도 집으로 갈 거니까. 여덟 개 어떻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아니 새도 괜찮아. 끊어 먹을 때 잘 끊어 먹어. 우리 사장님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어요. 점심은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못 먹은 거죠. 하도 바쁘시니까 그냥. 와. 네. 언니 안 보이겠구만 한데? 응, 되게 많아. 광고하시다 보이세요? 아니요.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5일장 유튜버요. 우리 꼬마 친구가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이거 왜 안 가져가는 거야? 이거 이거? 네, 그냥. 근데 왜 안 가져가는 거야? 나 보통 한 개 사요. 한 우리 아줌마 아저씨 보면 기분이 좋아.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 좀 전까지 다퉜시오. 안 다퉈요. 이분들 안 다퉈요. 안 다퉈? 아주 좋아. 보기가. 잘못했시오. 내가 거짓말 했시오. 안 다투다. 여기 맨날 장마도 오는데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장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거짓말 했시오. 죄송해요. 이건 누구 건데 안 가져가요? 안 먹어요? 다 식어서 맛없는데. 네, 식어도 맛있어야 되지. 내일 드셔도 되는데 뜨거울 때 줘야 되는데 아까 가져가라고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랑이 안 하니까. 언니, 포도가 안 가져가요? 언니, 포도가 안 가져가? 촬영 끝나고 먹어야 되네, 천사. 아. 자, 우리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야, 호떡! 왜 나 두 개 샀는데. 와, 여기는 5인분 들깨 미역국 13,000원. 전국에서 1호점이랍니다. 와,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판매를 하시나. 소시 4개입니다, 4개. 자, 전국에서 1호점 5인분을 13,000원. 와. 네, 고객님. 네, 어서오세요. 추어탕 하나 주세요. 네, 추어탕 하나. 이쪽으로 오세요, 고객님. 자, 국내산입니다. 자, 국내산 아니면 500% 환불해줍니다. 자, 차트. 네. 그러니까 사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요. 어디가? 네, 맛있는 국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전국에서 1호점. 네, 조난으로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자, 미꾸라지도 국내산. 자, 네, 오리지널 고객님, 국내산입니다. 국회장, 선진회장, 자, 국내산 아니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네. 원산지가 국내산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자,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자,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여기 장사 잘 되시죠? 네? 장사 잘 되시죠? 네. 밥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산답니다. 네. 뭐. 옆에는 밥을 못 먹나.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네, 소문나. 뒤에 몇 년인가 합니다. 옆집에는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와, 끓고 있습니다, 이제. 네.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와. 자,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네, 고객님. 아니면 육개장, 가슴게장, 삼계장, 육개장, 추어탕, 놀러 간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5인분을 13,000원. 이게 커요. 이게 가자미는 좀 안 들어있는 게 훨씬 나요. 맛있어요? 살이 거예요. 맛도 맛있고 살도 푸질이에요. 맛도 맛있고 맛없는 건 신놈들이에요.
스타일 맛이 달라요? 사장님 찍지 마세요. 저 아, 얼굴을 안 찍어요. 싫어요. 네. 하세요, 사장님. 네. 얼굴 안 찍으시오. 물건만 찍으시오. 갈게요. 아, 여기는 행사를 하네요. 환급 행사. 온라인 상품권입니다. 환급 행사. 1인에 최대 2만원.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서정리 월장 상설시장입니다. 여기 주변에는 월장이 있고요. 저 위에 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서정리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여기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닭이랍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봐요? 아, 혼자서 하시는데 아 거기서는 안 하신답니다. 냄새 죽여준다. 길 건너편에도 시장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메리골드 수면에 좋습니다. 영지 차가버섯 작두로 잘라주시네요. 와, 딸기가 6,000원짜리 지네요. 아니요. 딸기를 찍으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딸기가 냄새가 향기가 그냥 팍팍 그리네. 아, 여기는 반찬 가게입니다. 반찬 가게. 내가 만든 각종 김치 한 봉에 5,000원. 포기 김치가 한 봉에 10,000원이랍니다. 우리 엄니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백옥선님이야? 이쪽으로도 있네요. 붕어빵도 파시네. 우와, 한 개에 700원이에요? 겁나게 싸다. 700원짜리 여자 거에 본 적이 없는데. 와우. 우리 엄니가 700원이야? 세 개에 2,000원? 그것도 3,000에 21인데? 100원 빼주는 거야? 네. 와. 가장 저렴합니다. 네. 자, 여기 오시면, 붕어빵 여기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도 시장이 형성됐어요? 꽤 오래됐지. 아니, 이쪽이야, 어머니, 오일장. 네. 무거워가지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있네요. 없는 줄 알았더만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쪽에서 또 이쪽 길로 라인이 있으니까요. 예, 여기는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게 있네요. 이불 가게도 있고요. 네. 아, 여기 농협 주변으로 있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와, 우리 사진은 프로 솜씨다, 그냥. 네, 모이가 나왔습니다. 시나물도 나왔네요. 시나물. 아, 노지 모이 있고 시나물도 나왔습니다. 표고도 5,000원, 상추는 2,000원, 청양은 5,000원입니다. 파 구경하기 어렵네. 파가 얼마요? 3,000원이요. 아우,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요? 아, 이제서야 계란집 봤네. 안녕하세요. 우황생제 8,500원. 특이 5,000원. 7,500원. 초란이 중이 6,500원. 유정란이 12,000원입니다. 와, 왕란이 6,500원이래. 쌍란 9,500원. 넷반석이 구운 게 1,500원이라. 영양난 왕 1,500원. 아,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요. 예, 계란 가격 좀 한번 보여주려고요. 우리 사장님 어디 어디 가세요? 다 가요. 다 가요? 계란도 좀 저렴합니다, 여기야. 그리고 무왕생제, 흑. 예, 왕도 있고요. 또 이쪽에 한번 있나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아까 전통시장 한번 성수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없죠? 일장이 안 열리죠, 이제 없는 거죠? 저 끝까지 껌튀기 있는데. 어? 아, 그게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껌튀기까지 보기가 끝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길 따라 있기 때문에 좀 위쪽은 잘 몰려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설 주변에 뭐 시장통을 통해서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은 그냥 씹어 먹어요. 거기다가 반에 꼬마지가 안 들어가요. 머위하고 친염물이 나온 게 좀 요새는 특징이고, 여기는 과일이 아까 명주나 또 안동께 나왔고요. 생선 종류는 많이 안 갖고 나온 게 오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파는 3,000원. 네. 대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진도 대파가 한 단에 9,000원이네요. 한 단에. 이거 안 깠잖아요. 어. 안 찍었슈? 안 찍었슈? 이게 넘어가지 말고 빨간 물인데 다 넘어가시네. 이 빨간 물 켜줘요. 자동으로 넘어가면. 가유. 가유. 어디로 갈까요? 시랑이로 가죠. 빨리 와요. 와, 여긴 친절하게 그냥 가격을 묻지 말라고 딱 써놨네. 말 걸지 마요. 다 이슈 가격이. 아, 이거 좀 보이냐고요?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었고요. 네. 이거 물건 좀 찍으려고요. 와, 우리 어머니 친절해갖고 다 적어놨어. 흑보리 3,000원, 두 대는 5,000원, 늘보리는 한 대에 3,000원, 두 대는 5,000원. 3호, 3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저쪽은 10,000원. 통녹두는 예, 10,000원 정도. 우리 어머니 거 딱 오면 말할 필요 없다. 딱 화면만 보면 다 알아. 친절한 우리 어머니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뭐 하고 다니시는 거야? 유튜브 하고 있슈? 네. 이렇게 또 촬영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슈? 유튜브 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여기 앉으셔갖고 옆에는 음악 소리 오르고. 네? 우리 어머니 거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직거래 하시는 것 같아. 직거래는 아니신데? 네? 우리 어머니가 이거 다 저기 직거래는 아니신 것 같아. 사오신 것도 있고 직접 하신 것도 있고. 점심은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수고하시고요. 네. 자, 여기는 와, 뭐 이렇게 그냥 특색이 있게 했는데요. 치즈 핫도그 2,000원, 대박 핫도그 1,000원. 네. 여기 시장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예,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와, 오늘 우울장이라 그런가 그래도 손님이 있네요. 와,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이런 걸 또 어떻게 만드셨을까? 여기서 갖고 오신 건가?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아케이드 해놓으니까, 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항상 1년 내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와, 떡집입니다, 떡집. 맛있는 떡집입니다. 한 팩에 4,000원, 인절미는 한쪽에 8,000원, 세쪽은 2만원, 시루떡. 국내에서 경기 팩트쌀로 만들었답니다. 약과. 갑자기 제가 오니까 조용한 모드로 그냥 딱 바뀌셨네. 얼었어. 쫄지 마요. 이렇게 해서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요게? 1,500원. 이렇게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좋은 방법이다. 저렴하게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맛볼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떡집이 많네. 옆에도 떡집이고 우리 어머니도 떡집이고. 와, 여기는 얼마야? 인절미가 한 장에 8,000원, 세 장에 2만원, 떡 한 팩에 4,000원. 한 도시락은 4,000원. 네. 이게 다 4,000원이에요? 예. 아, 이렇게 조그맣게. 와, 먹어보라고? 네, 1,500원에 판매하시네. 그리고 여기는 4,000원. 네, 옆에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맞답니다. 네, 쌀 주총도 조그맣게, 아, 예쁘다. 3,000원? 떡이요! 하고. 여기는 이름이 뭡니까? 부양떡집. 아유, 간판이 너무 높게 이슈. 한판이 밑에 있어야지 보이는데. 이건 누가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나시오? 손주가 그랬나? 고향 떡집이라고. 예? 팔아주시면 먹을게요. 맛보라고 주시는게요? 와, 우리 어머니가 친절하십니다. 네, 친절하지 않나요? 고향 떡집. 이건 누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순주가? 애들이요. 애들이? 어? 몇 살 한번 맛을 볼게요. 아, 오늘 처음으로 얻어 먹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와, 이거. 아, 시장에 오면 이 맛으로 또 촬영한다니까. 내가 한 바가지만 치고 보일라 볼게. 어, 쫄깃쫄깃한 게. 이 쌀도 국산으로 하시고. 완전국산이요. 예. 수입쌀로 하면 이다 써붙여놓고 하면 돼요. 아니, 뭘 이렇게, 덜 내요. 뭘 이렇게 자꾸 주셔요, 어머니. 어머니 팔아야지. 아. 아, 우리 사장님 봐. 칼로 갔다가 정확하게 표시하네. 칼이 자네, 자.
여기 평택 선영리 오시면 부양떡집 우리 어머니가 친절하게 이렇게 떡을 주셔서 먹는데 맛있습니다. 부양떡집입니다. 멀리 가지 마요. 일로 오세요. 아, 손님도 꾸준하게 오십니다. 어머니가 친절하시고 웃는 것도 잘 웃으시죠. 어머니가 지금 3대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 3대요. 어, 며느리? 예. 아, 주세요. 내가 모락모락나네. 우리 어머니가 떡을 3개 주시다가 하나를 더 주셨고 4개 주셨는데요. 지금 먹으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 먹었다. 아, 우리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또 알아들었어? 와, 이렇게도 하나에 1,500원씩 받네. 흥미하시네. 그러니까. 이따 안 올 수 없다. 와서 하나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아, 떡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떡집. 자,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여기는 치킨집인데 순살 치킨이 14,000원. 프라이드는 14,000원이네요. 치킨집이랍니다. 예, 닭을 이렇게 판매하시면서 치킨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올장이 열릴 때는 조금 한가하고요. 예, 시장이 이게 형성이 끝나면 여기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 찹쌀 도넛가 있다. 3개에 2,000원. 핫도그가 2,500원. 이렇게 있어요. 핫도그가 2,500원이랍니다. 대짜가. 소짜는 1,500원. 소짜도 있고, 대짜도 있고. 씨앗 오떡이 1,500원. 잡쌀 씨앗 오떡이랍니다. 각종 도넛츠가 3개에 2,000원인데요. 이것도 먹어봐야 되겠네, 이따. 네. 촬영 끝나고 한번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여기는 크지 않습니다. 저쪽이 시장 형성한 곳인데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쪽이 중앙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 5일장이고요. 27일장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좀 한번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시간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서정리 오시면 예, 맛집도 한번 둘러보시고 전체 구경도 하시고 필요한 거 올장 오셔갖고 예,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